이번 시간에는 3절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도, 자, 곤, 곤은 땅이죠. 건이 건곤할 때 건은 하늘이고 곤은 땅이죠. 곤원은 지원하고 같은 말이겠죠. 곤원, 합덕, 기함통, 오기, 편전, 정, 기룡. 자, 곤원은 덕과 합을 하여, 곤원은 덕과 합을 하여 기함. 자, 기함을 뭐라고 계산하면 틀기자죠. 기틀. 기틀이 봉함, 감춰지기도 하고 통하기도 하고 이런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기틀이 봉하기도 하고 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행의 기운이겠죠. 오행의 기운이 편. 이제 치우친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전, 온전하게 있는 것은 뭐 한다? 그것에 따라서 기륭, 즉 기라고 흉함을 정한다. 이런 말이겠죠. 자, 기함통이 좀 해석이 좀 애매하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주에서 뭐라고 하나 볼까요? 지유, 강유, 땅은 뭐가 있어요? 강건함과 부드러움이 있다. 그 다음에 고, 오행, 생어, 동남, 서, 북, 중. 오행은 동남, 서, 북, 중. 아까 동은 뭐예요? 목이었죠? 그 다음에 남은 화, 서는 금, 북은 수, 중은 토. 이렇게 아까 나왔었죠? 같은 말입니다. 오행은 각 다섯 사방위와 중앙에서 생겨났다. 생겨난 고로 여, 천, 합덕. 그래서 천이, 하늘이 뭐예요? 하늘과 여천이죠. 뭐뭐와 하늘과 합덕. 하늘과 합하여서 덕을 합하고 하늘과 덕을 합하고 이 그래서 감, 감응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기함지묘. 그 기함에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틀에 감춰지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 운명을 가두어두고 있는 그런 그 통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어쨌든 그런 기함의 묘함을 반응을 합니다. 해석을 뭐라고 보는가 볼까요? 자, 기함이 다음에 나오는데 원래 이제 기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운의 변화. 원래는 폐장, 감추어져, 닫히고 감추어졌다는 뜻인데 기함이 여기는 운기의 변화를, 기운의 변화를 말한다. 그러면 해석하면 자, 하늘과 덕을 합하여 그 기운의 변화의 묘한, 그렇죠? 그 오행의 그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주가 다르죠. 그 운명이 다른 것처럼 그런 묘함에 감응을 하고, 즉 오행의 변화에 따라서 감응을 하고 그런 말이죠. 부어인자, 사람에게 부여된 것은 유, 편전지, 불이. 즉 편중되고 온전함이 똑같지 아니하니, 같지 아니하니, 하나가 아니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부여받은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주가 다 각각 다르게 부여받았으므로 고, 그러한 거로 기륭, 기라고 흉함이 정해집니다. 어디에? 이것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뭐 어조사어나 어조사우나 뭐뭇에 의해서 같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 오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사주가 기륭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기함은 그냥 기운의 변화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임철철님은 뭐라고 해석했나 볼까요? 자, 대제건원 크도다 건원. 하늘이여. 그 말이죠. 건원이니까. 천원이라고 같은 말이겠죠. 크도다 하늘이여. 건원이여. 만물 자시. 만물이 여기서 비로소 시작이 되고. 그런 말이죠. 만물이 여기서 시작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건원은 크다. 그 다음에 시작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시작되다. 그 다음에 지제 건원. 지극하도다 권원이여. 자, 권은 뭐예요? 권은 지극하다. 그리고 만물 자생, 만물이 여기서 생겨난다. 자, 시작된다와 생겨난다는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권원은 만물이 시작되는 것, 권원은 만물이 생성하는 것, 태어나는 것, 생겨나는 것, 그런 말이죠. 자, 권은 아까 이거 똑같죠. 자, 권원은 하늘은 권은 죽음 건. 하늘은 건을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건을. 그래서 건을 주관하고, 즉
강건함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이거를 하늘은 강건함을 주관하고 곤 땅은 주관하는데 뭘 주관해요? 순 유순함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땅은 강인함, 하늘은 강건함, 땅은 순함을 주관한다. 우리가 그렇죠? 아버지는 뭐예요? 좀 엄격하죠? 엄격해야 되고 어머니보다 아주 부드러워야 된다. 자식들한테 그 같은 이야기 같아요. 하늘은 강건하고 땅은 부드럽고. 그러니까 땅은 아버지, 아니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 이렇게 성정에 비유하면 되겠죠? 순함은 이 승천, 하늘을 이어받음으로써 하늘의 승, 이을승자죠? 하늘을 이음으로써 그러니까 땅이 하늘의 성질을 이어받음으로써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하늘을 받들고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순함은 하늘을 이어받음으로써 덕, 여합, 덕, 여천합 덕은 하늘과 합을 하고 그쵸? 하늘과 합을 하고 요거는 후원이죠. 따뜻할 후 덮을론 맞죠? 후원 복 부육 덮을 부자 생육할 육 기를 육자 자 후원 부육 덮고 기른다 그런 말이죠. 따뜻하게 덮어서 기르고 기함 그 기운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 유통하게 된다 통하게 된다 흘러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특오행지기 그래서 특별히 오행의 기운이 유편전 편중되기도 하고 완전하기도 한다. 치우침이 있기도 하고 온전함이 있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고 그러한 고로 만물지명 만물의 명이 즉 모든 여러 가지 만물의 운명이 기륭이 있기 마련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정리돼 있네요. 권원 자 근원은 대제 근원이고 만물 자시. 땅은 지제 근원 만물 자생.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자 근은 뭐다? 하늘이다. 그러면 뭐예요? 하늘은 강건함이고 큰 거죠. 즉 아버지는 강건함이고 큰 것이고 어머니는 뭐예요? 부드럽고 인자하고 그렇죠. 덕이 있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따뜻함과 덮음으로써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운의 변화가 생기죠. 따뜻함과 찬바람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오행의 기운들의 변화가 의해서 그 오행의 기운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게 되고 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오행이 완전히 치우치기도 하고 또는 온전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치우침과 온전함에 따라서 만물의 명의 기둥이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원은 대제 근원 만물 자시, 지제 근원 만물 자생. 이렇게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애를 낳는 거니까 생이죠. 그렇죠? 아버지는 씨앗 제공하니까 생기게 하는 거고 씨, 만물 자시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꼭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제 근원 만물 자시, 지제 근원 만물 자생.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3절 지도. 권원 합덕 기함통. 오기 편전 정기룡. 원주는 지유 강유 고 오행생어 동남 서북 중. 여천 합덕. 이 감 기함 지묘. 이 감 기함 지묘. 부어인자. 유편전 지불일 고 기룡 정어 차. 임철조주. 대제 권원 만물 자시, 지제 권원 만물 자생, 건주건, 권주순, 순이 승천, 덕여합, 덕여천합, 후원 부육, 기암유통, 특오행지기, 유편전, 고 만물 지명, 유기룡.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